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3.4, 0.1% 큰 폭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현재 다시 유로화 가치가 잠깐 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79달러, 다시 1.18달러, 그 근방까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대별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엔달러 환율입니다. 112.9, 어느새 현재 연중 최고점 수준 113엔 수준으로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 전일 대비 0.7%나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절하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엔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우리 시장과 견주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 달러 환율 1,131원, 큰 변화 없는 그런 가운데, 자, 원엔 환율이 1,001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거의 연중 최저치, 즉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1,000원대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 나올 수도 있다. 그만큼 엔화 대비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 수출과 관련돼서 일본과 경합되는 그러한 산업들이 상당히 많죠. 수출과 수출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까지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6093, 다시 6.6달러대, 6.6 위안대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0.15%. 뭐큰 폭은 아니죠. 적정 수준에서 절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현재 또다시 우리가 엔저라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가지 배경에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0월 26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전체적으로 크게 강한 긴축 기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약간은 그와 관련돼서 긴장하는, 아직 현재 긴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주변 통화가 현재 유로화 가치는 올라가고 주변 통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엔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이게 더 우리 증시한테는 좀 다소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이번 주 일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총선, 중의원 선거가 있죠. 다시 아베 수상의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즉 여권 연정이 현재 정치권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며 현재 2015년도 말에 현재 끝난 제2차 아베노믹스 이후 2년 후 지금쯤 제3기 아베노믹스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엔저와 함께,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특징이 엔저죠. 아베노믹스가 강할 때 우리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도 당시의 장세에서 전 세계 증시, 특히 일본 증시가 좋았던 것에 비해서 코스피가 발목이 붙잡혀 있었다는 것에서 그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그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어찌 보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손님을 뺏긴다고 하죠. 초점이 우리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에 더 먼저 맞춰져 있는,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피해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하지만 2013, 2015년도 그 당시와 같은 상황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수 조정에 나왔다 했을 때에는 그와 연관된 실적 우량주에 대하여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소지도 높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 4.3 베이스 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2.345%가 됐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물가는 2.392, 0.9 베이스 포인트만큼 약간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균형을 찾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고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구리가 금값은 0.3%, 3일 연속 내려갔고요. 구리 가격이 0.6% 내려갔습니다. 이틀 연속 내려갔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 추세는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WTI 가격 52.04, 0.3%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유가가 50달러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최근 원유 재고가 근 2개월 내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만 해도 570만 배럴 줄어서 최근 2개월 동안 근 1억 배럴 정도가, 물론 미국 시장 내에서의 원유 재고입니다. 한때 5억 5천만 배럴 정도에 달했던 미국 원유 재고가 4억 5,600만 배럴 정도. 이 정도가 최근 평균 재고량입니다. 정상화됐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워낙 재고가 많아서 부담이 됐던 것인데, 그 원유 재고가 평균치만큼 회귀가 돼서 전반적으로 원유 재고와 관련된 압박 부담은 상당히 덜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가도 상당히 안정적, 즉한 50달러대에 안착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